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10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아무래도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 좀 큰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10월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조금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시행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이러한 결과로 좀 다가왔고요. 다만 뭐 어떤 뭐 이스라엘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거의 뭐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단히 견고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지난 4월에도 한번 그런 그렇죠. 비슷한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측의 그 어떤 이런 반응이 좀 흥미로운 것이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 네.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서 뭐 추가적인 대응이 없다면은 네.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먼저 선제적으로 뭐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수장에 대한 사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먼저 이게 뭔가 이런 도발을 했는데 이런 쪽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최근에는 어떤 지상전으로의 어떤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동의 어떤 그런 그 이슬람의 맹주로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그 좀 그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뭔가 이란의 어떤 액션을 바랬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그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4월하고 좀 비슷한 사실 4월에도 이란의 어떤 이런 공격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또 상황이라는 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뭐 뭔가 추가적인 뭐 전면 지상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시장의 어떤 반영은 조금 그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나타난 것처럼. 다만 뉴욕 증시도 낙폭이 굉장히 커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이제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도 나타났었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증시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슈겠지만 또한 우리 증시도 지난 이제 월요일날 선제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우리 증시가. 네. 물론 거기 다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뭐 그 어떤 악재의 반영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 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의 공격 사실은 미사일 공격을 한다라고 미리 보고했던 만큼 정말 지상전과 전면전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보다도 어느 정도 또 행동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던 액션이다라고 많이 풀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수도 있다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의 최근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데이터와 연준의 입장 차이를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세워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너무 급격하게 빨리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직접 코멘트 했어요.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시장에서는 뭐 그 두 번 연속의 어떤 빅컷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인데 네. 뭐 그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정말 두 번 연속으로 빅컷을 한다면은 시장에 뭔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그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제 그만큼 시장을 어떤 그 이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상황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장의 또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미리 좀 제어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이제 그 점진적인 어떤 금리나 이쪽으로 스탠스를 잡은 것 같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그 페드워치의 그 전망치도 보면은 역전이 됐죠. 뭐 11월 빅컷 전망이 앞서 있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다면은 결국 이제 11월에 25BP, 12월에 25BP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 지금 요번에 이제 연준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네. 개인 소비 지출 8월 PCE 지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양호했어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지금 의도하는 목표하는 그러한 물가 목표치는 어느 정도 지금
좀 그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PC 가격 지수가 어떤 연준의 의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이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부분, 연준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용, 침체 이런 쪽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이런 경기와 고용으로 이제 연준의 관심이 이동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좀 점진적인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 네. 또는 이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향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어제 쉬는 동안에 이제 그 제조업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제조업 지수가 또 좀 약간 부진했어요. 사실 제조업이 지금 부진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다만 이제 그 예상치보다 조금 더 그 부진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물론 연준의 이제 결정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네. 일단 연준의 어떤 큰 정책의 틀은 어떤 점진적인 그런 금리나 쪽으로 지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장에 지나친 우려를 살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유가예요. 네.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에 어떤 물가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빅컷의 반복보다는 저는 이제 금리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네. 하락, 인하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의장의 직접적인 또 발언까지 더해졌던 만큼 다음번 FOMC에서는 빅컷보다는 스몰컷에 대한 기대감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큰 영향을 주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유동량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뺏어간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뭐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이제 월요일도 그랬고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은 역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쪽이었어요. 네. 뭐 일본에서도 이제 그 이시바 총리가 그 집권을 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책은 이전의 어떤 정권과 좀 결이 다르죠. 금리 인상을 좀 이제 용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이게 또 하나의 또 앵커리 트레이드의 우려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대규모 부양 패키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방법도 그랬고 네. 규모도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지준율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각종 정책금리의 동시 인하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동성의 공급 그리고 또 이제 증시 안정책 뭐 상업은행의 어떤 이런 그 또 어떤 이런 그 부양책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그 인민은행의 부양책 패키지 발표 이후에 어떤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이제 거기에 뒷받침하는 고강도 부양책이 바로 발표가 됐어요. 한 이틀 만에. 사실 요번 그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어떤 그런 부양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중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쪽이었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재정 지출의 강화 네. 그리고 부동산 부양 이런 쪽까지 다 이제 그 폭넓게 네.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중국이 지금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됐고 또한 중국이 이제 정말로 고강도의 부양책을 이제 끌고 가겠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최대한 좀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고강도 부양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중국의 정책의 지향점이 소비의 성장 기여도 확대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결국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내수활성화에 방점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내수만 잘 활성화시켜도 네. 경기가 확 살아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이런 어떤 내수를 먼저 좀 살리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쪽 또 다른 쪽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은 미연준이 이제 빅컷을 했고 중국이 이제 돈을 풀고 또 이제 뭐 ECB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강화시킬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은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이제 물가 압력 둔화를 기점으로 해서 정책 공조에 나서는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정책 공조에 나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 우리 증시에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중국 쪽으로 또 그 자금의 이동에 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글로벌 어떤 금리 인하 국면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강화 국면 나타난다면은 결국 또 그런 낙수 효과들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 증시로도 어떤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사실 최근에 어떤 우리 증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예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화할 가능성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열어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글로벌 어떤 원자재라든가 이런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차이나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 있는 뭐 어떤 의류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 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아우르는 그러한 상당히 이번에 저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더해진 말 그대로 막강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단기적으로 수급에 대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낙수 효과는 확실히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이슈로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이제 국경절로 일주일 동안 증시가 문을 닫고 미국은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아,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증시의 방향성 가운데 10월에 첫 거래를 시작하는 우리 국내 증시 이번 한 주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고용입니다. 네. 4일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9월 대비해서 한 14만 4천 명 정도의 증가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요. 네.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8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그 왜곡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임시직의 어떤 증가라든가 또 휴가철 효과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레저 분야의 어떤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 신뢰 지수 내에 9월 중에 어떤 고용 지표가 좀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경기는 계속해서 좀 추가 하방 위험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지표가 이번에 만약에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연준의 어떤 비컷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다만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연착륙 기대가 강화될 수가 있다. 결국 이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대응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우리 증시의 경우는 지금 8월 하고 이제 9월 달에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지만은 사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증시가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시장 전체 자체의 어떤 거래가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악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견해들이 시장에는 우리 증시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이런 그 상승을 가장 크게 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박스권 돌파 한 2600대 후반까지 가다가 다시 지금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지금은 박스권의 돌파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런 뭐 오늘 또 지적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디스플레이보다는 여전히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역시 이제 중국이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이제 관광객들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등이 없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없고 차이나 플레이가 가능한 쪽이 조금 단기적으로 우세할 수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이제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단기적인 업종 종목 중심의 대응이 지금 우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호전은 나왔지만은 향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플레이 이어가자 말씀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